날씨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날씨 온입니다. 거리에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온 벚꽃 시즌에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저절로 펴지고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느낌이죠. 요즘 변화하는 계절을 곳곳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는 매 순간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절을 느낄 수 있는 풍경에서부터 신비롭고 아름다운 기상현상, 또 기상재해까지 다양한 순간을 담은 기상사진들이 공모전에 올라왔는데요. 2023년 기상기후사진 공모전에 수상작들이 발표됐습니다. 3,800여 점의 작품이 접수돼 치열한 경쟁 끝에 40점으로 추려졌고 7개 작품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는데요. 선정된 작품 중에 제주에서 찍힌 기상현상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제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빛기둥 현상이 올해 대상작이었는데요. 성벽을 향해 날아드는 불화살이라는 제목을 붙여주셨습니다. 수상자는 난생 처음 본 광경에 두려움마저 느꼈다. 뉴스를 보고 오징어잡이 배에 불빛인 줄 알았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한라도서관에서 찍힌 구름 사진입니다. 너무 신기하게도 제트기가 가로지른 듯한 줄무늬 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상하로 구름의 소규모 대류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상승기류가 있는 곳에는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졌고 하강기류가 있는 곳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구름 한 점 없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줄무늬 모양의 구름이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제주에서 가끔씩 보이는 렌즈 구름입니다. 제주 공항에 도착한 직후에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름은 한라산 때문에 생기는 구름이라고 볼 수 있죠.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한라산을 타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북쪽에 모이게 되면 국지적인 저기압이 발생해서 구름이 형성되는데 이때 공기가 한라산처럼 높은 산을 타고 갈 때 이 산악파라는 게 생기게 되면서 이 산악파를 따라 만들어진 구름이 상승하지 못하고 옆으로 퍼지게 되면서 층층이 쌓인 형태로 렌즈 모양의 구름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주에서 신비로운 기상현상이 자주 관측이 되는데요. 실제로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작품들 중에 제주에서 찍힌 사진들이 많다고 하니까요. 매년 개최되는 기상기후사진 공모전에 관심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날씨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도내 곳곳에서 벚꽃 축제가 열리는데요. 내일은 아쉽게도 오전까지는 비가 내리다 이후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오전 이후에도 계속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흐리다가 차차 구름 많은 날씨로 바뀌겠습니다. 주말 사이 낮 기온은 12에서 16도로 평년 수준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온이었습니다.